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실수로 배우는 영어, 또 댓글에 재밌는 거 보내주셨는데요. 대학생을 미국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 물어봤더니 한국식으로 에어로빅이라고 하더래요. 에어로빅이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에어로빅 학과가 있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어로빅, 아랍어 전공이었대요. 근데 그걸 에어로빅 이렇게 하니까 에어로빅 이렇게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여기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트위터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를 완전히 트위터에서 ban, 금지시켰죠. 근데 이 ban은 permanent, 영원하다 이렇게 썼으면서 여기 뭐라 썼는가, even if re-elected in 2024, 2024년에 재선이 되더라도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영원히 아웃이야 이렇게 쓴 거예요. 뒤에가 재밌죠. Even if re-elected in 2024, 2024년에 재선되더라도. 재선될까봐 지금 겁나서 탄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Politics over Truth라고 해서 뉴스맥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반란을 사주했다 이래가지고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뭔 소리냐 질문을 할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peacefully, 애국적으로,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목소리를 들리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반란 사주냐. 그리고 이 반란 사주라고 했는데, 그때 1월 6일 날 워싱턴 DC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고 있었다. Unarmed. 전혀 무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퀘스천.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극소수였다. 1월 6일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이게 무슨 반란 사주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무죄다. 이 찬성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원의 탄핵소추 의원들이 뭐 8시간 넘게 영상과 사진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입증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늘어났습니다. 역효과가 났습니다. 무죄표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무죄표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 탄핵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공화당 의원 6명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의 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놀랍죠.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탄핵 쇼, 탄핵 서커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이 아주 놀라운 행정명령 또 하나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이든이 중국의 공자학원,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죠. 미국 대학 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자학원과 모든 계약을 밝히도록 한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정책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선전 선동기구로 공자학원을 미국 대학에 많이 설치해놨고,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나라도 2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공자학원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 밝히도록 한 그 정책을 철회해버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자학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이 공자학원과 협력을 할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을 다 밝혀라 이렇게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라고 하죠. ICE 여기서 공자학원과의 모든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1월 26일에 취소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취임 후에 첫 사흘간 19건의 행정명령 포함해서 30개 지침을 쏟아냈는데요. 공자학원 지침 철회 이걸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달래려고 한다. 그래서 바이든이 실제 뭐 말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 내가 강경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행보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을 달래려고 한다. 바이든이 겉으로는 중국은 미국의 심각한 경쟁자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서 미국 대학에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계약을 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죠. 이 규칙을 슬쩍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나와가지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전략적 인내를 갖고 새롭게 접근하는 거다. 전략적 인내, 이거 오바마 얘기잖아요.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탄핵이 이제 아주 초점이 되고 보도가 많이 되는 가운데 이 공자학원 이걸 슬쩍 처리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바이든 팀에 공자학원 들통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포크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중국이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다른다.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가서 특별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자학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공자학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학원은 처음에는 중국어 교육, 중국 문화활동,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학술활동 한다는데 대학 측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공자학원은 독립적인 운영, 이걸 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이후에 교육을 빙자한 선전 내용 등에 대한 간섭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공자학원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리 나타난 현상이랑 같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유세계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언론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은 중국에서 온갖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공자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려면 온갖 제약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공자학원 측은 이제 협력 학교 이름을 빌려서 마음껏 대외 선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공자학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 이름을 내걸고 공자학원 선전하고 공산당 프로포겐다를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자학원 운영진, 강사 등을 중국이 파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자학원 소속이라는 안정된 신분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자학원은 학교 측에 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죠. 그러면서 중국이 금기시하는 주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에 굴복한 대학들은 자가 검열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의 주장에 맞서서 맞장구 치는 신세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공자학원과 협력할 때 계약사항을 분명히 밝히라 라고 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자학원은 마음대로 그 유명한 대학 이름 써서 마음대로 프로파간다 활동하는데 미국 대학은 거기에 이제 맞장구 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바이든이 지명한 그 유엔 대사 있잖아요. 그 흑인 여성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 이 사람도 공자학원 때문에 문제가 됐죠. 공자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 미국은 중국을 배워야 한다. 중국을 예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배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죠. 실제로 이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자학원 교재를 보면 공자에 대해서 고대 중국 노동자들은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는 부지런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부를 탐했고 벼슬 하기 좋아한 속물이다 이런 평가도 써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자학원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자 이름만 갖다 놨을 뿐이고 실제로는 중국의 공산주의 이론 이념, 가치관을 중국어 교육이라는 매개체에 실어서 각국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학원, 미국이 이 공자학원 퇴출을 지속하고 또 각 대학과 교육기관의 공자학원과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 밝혀라 요구를 하고 관련 사실 추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은
슬슬쩍 이거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 공자학원이 미국 안에서 뭘 하는지, 정체가 뭔지,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스파인지 아닌지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체를 감추더라도 이후에 중국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협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담 사실 밝히겠다, 이렇게 위협함으로써 공범의 이탈을 막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뭐 중국이 심각한 경쟁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에포크타임즈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염려스럽죠? 미국 대학에도 공자학원 침투, 한국에도 공자학원 2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공자학원의 실체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탄핵 와중에 슬슬쩍 공자학원에 대한 지침을 바꿔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